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온증이 있으신가요? 넌 못 지나간다. 믿음 없이. 약간 일본 온천 오신 것 같은데. 아, 온천 느낌? 오늘 약간 느낌이? 여기서 한번 한껏 즐기다가. 오늘 멋있으세요. 아니, 저희 회사에서 볼 수 없는 앵글. 지금 각이 달라요. 하셔피콜. 여기는 스마트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집이 진짜 와. 진짜 풀떼기입니다. 와, 피톤치드. 아, 저희 매장 좋아한대. 갑자기 이렇게 본인 매장 디스를. 딱 이게 이런 느낌인데요. 역시 좀 와꾸가 나오신 느낌 있으시네요. 저희 JPS 코스메틱에 그 염색약을 좀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러 오신 거잖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컬러가 있는데 네. 그 어떤 컬러냐면 네. 5천만 국민들이 누구나가 편한 색. 어떤 건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깨톡 배경화면. 아, 깨톡 배경화면 색깔? 네. 깨톡 배경화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씩 다 보는 그런 색깔. 이 색깔을 제가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떤 염색약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이제 30년 경력의 영구 소장님께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아, 여기 회사에서 30년인가요? 아, 그렇죠. 저희 연역 자체가 30년이 안 돼서. 아, 예.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제품들이 만들어진 러브쉬고, 원래대로 하는 건 먹고 오는 건데. 저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희 소장님. 아, 네. 예. 베테랑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크림이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부스러움이 많으셔가지고 네. 최대한 질문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성량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구나. 약간 급발진 미용사처럼 약간 눈도 이렇게 하시는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랑 또 다르시네. 근데 이거 하면서 네.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 이게 염료제는 아무래도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네. 수상이랑 유상을 만나서 유화 제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유상 수성 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정품 정량이네요. 특히나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틀어도 완전 다른 색이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라도 조금 더 많이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상, 유상이 비율이 좀 깨진다고 저도 제형을 그럼 버리나요? 어, 네, 아시죠. 이야, 저희는 바르거든요. 아,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g도 떨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뒤에 영역 맞춰야 되나요? 그렇죠. 아, 진짜요?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어! 아, 오! 아, 이거 안 되나요? 아, 이 정도면 이제 아, 허용범인가요? 네. 네. 오구나 해주시고 가온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제 색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보다 저기란 저울이 있어요? 네. 와, 이게 아무래도 색소를 측량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진 거죠? 좀 장인들이 쓰는 기구였습니다. 얼만큼을? 0.2g이요? 아, 이게 쉽지가 않네. 아, 저도 진짜 지금 처음 보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을 땐 다시 넘어. 이거는 편집해 주신다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아, 네. 나는 스포 아니. 이제 염색약 같아요. 이게 딱 일자랑 똑같은 거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던 염색약이 제일. 네. 아니, 아메리카노가 있고 드립커피가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건 드립커피 느낌 아닌가요? 드립인가요? 드립이었습니다.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메리칸 드립이라. 네, 한국인은 좀 이해 못하시죠? 네, 제가 토종이라서.
고데기가 왜 있나요? 연구실에? 아, 제 샘플 보낼 때. 아, 샘플 보낼 때? 네, 열고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완제품은 저 기계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이 염색약 이름을 뭐라고 지금 좀 카카오 배경 화면이니까 네. K 컬러로 하겠습니다. 카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은 KB 컬러 어떠죠? KB? KB는 국민인데 제롬 컬러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롬 화이트 블루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롬 화이트 뭐 용어가 왜 이러지? 예. 네. 손수 장인이 만들어주신 염색약 조사 중에 20년 전통의 손맛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박 내서 5,000개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제롬 화이트 블루 제롬 화이트 블루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을 비치는 게 아니고 진짜 직접 써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대리님 모델을 소개를 해놨어요. 대박 대박. 미용실인데 정말 이야. 우리 미용실보다 더 좋아. 예, 제롬 화이트 블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기대돼. 오, 믹스 잘 된다. 여기 위에만. 네. 네. 위에만. 탈색은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 네. 제가 어, 아, 진짜요? 네, 주민이. 오. 이 컬러는 어떤 컬러예요? 지금 물 빠진 컬러입니다. 그렇긴 하죠. 예, 네, 했다가 저 11 베이지 이용해서 베이지 톤 하셨다가 지금 물 빠진 색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 하시겠네요? 아. 아, 네. 네. 진짜 원래 그 스타일만 멋쟁이신데 염색은 그렇게 보수적이셔가지고 어? 이번인가요? 네. 제가 꼬셔서 이렇게 된 거죠. 파격적이게 된 거죠. 평소에는 보수적이세요. 어, 그 오늘 시술해드리는 이 컬러가 네. 굉장히 앞으로 유행할 컬러이기 때문에 거의 뭐 트렌드 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다 머리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 컬러 어디서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영백한 시간도 있으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하고 샴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와우. 오늘 어떠셨는지? 아, 오늘 어,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냥 이제 미용만 하시다 보면은 경험하기 좀 어려운 어, 예, 경험들이긴 한데 누가 그 미용사가 한번 염색약, 자기 염색약 만들어서 써보겠어요. 오늘 저는 미용 인생에서 하나의 또 큰 경험을 했지 않았나. 제 제롬 원장님처럼 변화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JPS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제롬 원장님 최신 미용실 한번 소개. 아, 네. 저는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예쁘겠다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타 주소도 밑에 이렇게 깔아드리고 아, 그럼 팔로우 감사하고요. 네. 네. 제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